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죠. AMA에서 아리아나 그란데, 드레이크, 위켄드 등을 제치고 최고상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거머쥔 방탄소년단. 축하만큼이나 병역 면제 혜택 여부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지난 9월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가 불발된 BTS 병역법. 25일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으로 논의될 예정인데요. 현행법에선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분야 특기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만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병역 연기가 최고 혜택이에요. 하지만 순수예술은 기준에 부합하는 콩쿠르 등에서 우승하면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BTS 병역법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양하지만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정한 기준 마련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은 가장 보수적인 그래미 시상식에 2년 연속 노미네이트 된 바 있고요.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최고상도 받은 만큼 논의는 필요해 보이고요.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대한민국 아티스트들이 한국을 알리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죠.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앞머리나 뒤통수 쪽에 헤어롤을 말고 다니는 사람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익숙한 광경이 됐죠. 젊은 사람만 헤어롤을 하고 다니진 않죠.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을 하고 출근해서 얼마나 바빴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사실 헤어롤을 하는 이유, 최대한 오랫동안 헤어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현상 외신도 주목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스는 공공장소에서의 헤어롤, 그들이 머리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하나의 트렌드라고 분석했어요. 가는 길에 지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터뷰도 들어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뉴욕타임스는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독립적이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분석했어요. 이러한 외신의 분석을 통해 느끼는 바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보다 내가 느끼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이 소식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